CMA CGM이 12억 달러 규모의 22,000 TEU급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했습니다. 최근 CMA CGM은 중국 조선소에 22,000 TEU급 컨테이너선 6척과 옵션 3척 등 총 9척을 발주하기로 계약했는데요. 이 선박들은 2019년 말부터 인도될 예정으로 선박당 가격은 1억 4천만 달러가 예상됩니다. 경쟁사보다 적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보유했던 CMA CGM은 시장 흐름에 발맞춰 발주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인도받은 선박들은 아시아 유럽 항로에 투입되게 됩니다. 이번 발주로 홍콩선사 OOCL 인수를 추진 중인 코스코에게 선박량 세계 3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CMA CGM은 순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G 뉴스 정재입니다.